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법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이 숙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넣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if 조건절을 대신하는 여러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그 if 조건절이 없더라도, 즉 if가 보이지 않더라도 생략된 어떤 형태들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형태들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이 준비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without이에요. without 또는 but for. 그래서 without the internet, we could not know what is going on the world. 자,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if도 없지만 이렇게 without이라는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if it were not for가 생략될 수 있다, 또는 이제 도치형으로 were it not for가 생략될 수도 있다. 즉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왔을 때 어떤 예문이든 아 이거 가정법이네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동사가, 이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죠. 아래 보면 이제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인해서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를 파악할 수도 알아야 돼요. 자, without the surgery, she could not have survived. 그 수술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살지 못했을 텐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if it had not been for이죠. were it not for, 그 단순 과거가 아니라 had pp 그리고 had pp, 이렇게 had it not been for, 요게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otherwise가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I went at once, otherwise I would have missed the train. 나는 즉시 떠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 기차를 놓쳤을 텐데,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if I had not gone at once, 이 went라는 게 if I had not gon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요. To look at him, you'd think he was the boss. 그래서 if you looked at him, 당신이 만약에 그를 본다면 그를 보스처럼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Seeing the movie, you might want to read the original novel. 당신이 영화를 본다면 원작 소설을 읽고 싶을지도 모른다, 라는 건데, 사실 분사구문은 제가 이제 분사구문을 한번 따로 잡아줄 텐데, 분사구문은 딱 봤을 때 주어랑 동사 그리고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동사는 변형이 된 거고, 그럼 이 접속사가 원래 오리지널로 무엇이 쓰였을지를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의 범주를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뒤에서 얘기할 텐데 제가 정리하는 해석의 범주는 이양시조부예요. 이양시조부 다섯 개. 그래서 이유, 양보, 시간, 조건, 부대 상황, 그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 가정법이죠. If you saw the movie,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냥 명사만 쓰일 때가 있어요. A true friend wouldn't desert you. 진짜 친구는 널 버리지 않아, 라고 뭐 봐도 되겠지만 여기를 이제 가정법으로 봐서 if he or she were a true friend, 진짜 친구라면 그는 너를 버리지 않을 텐데, 라는 과거형 동사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부사구가 있어요. 그죠? I could not have forgotten, I could have gotten better exam grades in a silent classroom. 자, 여기는 지금 장소의 부사구인데 조용한 방에서 나는 시험을 더 잘 봤었을 텐데, 이런 거죠. 자, 여기서도 이 동사의 형태를 보고 if I had been in a silent classroom, 이렇게 가야죠. had pp를 써줘야 have pp가 나오는,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같은 아이들도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Suppose you were on a desert island, how would you get food? 당신이 만약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면 당신은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것도 풀어보면 if you were on a desert island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they might do whatever provided it were within the law. 그들은 무엇이든 할지도 모른다. 법이 허용하는 한 안에서라면이죠. 만약 법이 허용한 안에서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it's high time. high time이라는 거는 뭐뭐 할 때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t's high time that you started working. 너가 일을 시작해야 할 때야. 시작했어야 할 때가 아니라 너가 시작해야 할 때야. 이렇게 so should start로 해석도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pattern 1. Without donations like yours, our center would not have enough funds to keep operating. 자, without이 나왔고 동사에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가정법 과거로서 당신의 도네이션이 없었더라면 자,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If it were not for donations, 그죠? Were it not for, 이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자금을, 충분한 자금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attern 1에 보면 without이 나오면 이렇게 if it were not for donations like yours, 이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아래에서 배웠던 것처럼 were it not for, 이것도 역시 쓸 수 있죠. 그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ecause his concert was so successful that night, he became well known. Otherwise, he would have lived the rest of life his rest of his life as a no piano, a no name piano player. 오늘 좀 혀가 꼬이네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 봅시다. 그가 그날 밤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그는 잘 알려지게 됐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이름 없는 어떤 무명의 피아노 플레이어로서 그의 나머지 여생의 삶을 살았어야 했을 텐데, 이런 거죠. 역시 가정법, 이 가정법이 들어간 것이고, 자, 아래 보면 이제 otherwise 대신에 if it hadn't been so successful 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had pp가 쓰였고, 그래서 have pp가 쓰일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의 차이에서. 그래서 otherwise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On land, a 500-foot climb results in only a slight change in pressure. At the same depth underwater, your lungs would shrink to the size of a soda can. 자, 땅에서는 그 단 이 500피트죠. 이제 콤마 이게 하이픈이 들어가면은 단수형으로 foot을 붙일 수 있어요. 500피트의 어떤 등산이 단지 어떤 기압의 사소한 변화만을 일으키지만 이게 이제 물속에서라면 당신의 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다캔 사이즈로 쫙 줄어들 것이다. 자, 으쉬링크니까 앞에 역시 가정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사구, 우리가 부사구는 뭐 장소, 뭐 때,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부사구에서 if you were at the same depth on water 이런 식으로 생략이 돼 있었겠죠. 자, 다음 문제. Have you ever had to wait a long time at a red light when there was no cross traffic? 자, no cross traffic 하면 이제 길에 차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니는 차가 없을 때 당신이 빨간불에서 겁나 오래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이건 뭐 전형적인 현재 완료 질문이죠. A policeman could have immediately solved the problem. 경찰이 아주 could have solved, 풀어줬을 텐데, 그죠? 금방 해결해줬을 텐데, 이것도 가정법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쓰였던 명사죠, 명사. 명사가 if there had been a policeman, he could have, 이렇게 해석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head pp가 있었고 여기는 have pp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가정법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